자, 가보겠습니다. 52번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광대한 지혜를 낳아 두루 일체 중생을 포섭하여. 불교에서 포섭하다는 거는 요즘 포섭하다는 의미가 그렇게 좋은 말로 안 쓰이죠. 저 포섭해라. 원래 이제 불교에서 쓰던 말이에요. 이게 불교 경전에서 늘 나옵니다. 동사섭. 함께 일하며 포섭하라 이 뜻이에요. 동사섭. 그러니까 사섭법. 네 가지 중생을 포섭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포섭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욕심으로 포섭을 한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죠. 사실은 자기 욕심을 위해 중생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고 꼬시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포섭해 이런 느낌으로 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중생을 포용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서 도와주자 이겁니다. 성불할 때까지. 그런 걸 포섭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두루 일체 중생을 포섭하여 자신과 동등하게 여긴다. 중생을 나랑 똑같이 보고 중생을 포용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섭법, 네 가지 중생을 포섭하는 법, 뭐 있죠? 동사섭, 같이 일하는 거. 보시섭, 베풀어주는 거. 애어섭, 좋은 말 해주는 거. 그렇죠? 이행인가요? 예, 이롭게 해주는 거. 중생 이로운 짓만 해주는 거. 그 네 가지 이렇게 사서법이 있듯이 그 사서법을 써준다는 거 중생한테 그 함께 항상 그 함께 동지가 되자 이게 포섭이죠. 나의 동지가 되라. 그래서 같이 나처럼 너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포섭해서 성불하게 도와준다. 중생을 불쌍히 여겨 하는 그 마음이 자비심이죠. 보리심이고 그 보리심이 있어야 광대한 지혜를 낳습니다. 중생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기 하나 행복할 길만 찾으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아라한들도 그 답을 얻었어요. 아궁만 닦아도 자기 하나 행복해질 답은 나와요. 근데 중생을 다 구제하려면 복공, 구공까지 가지 않고는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광대한 지혜를 낳았다 이럽니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광대한 지혜를 낳기도 하고요. 중생을 도와줘야 하니까 광대한 지혜를 나아야지 어떡해요. 중생을 살릴 답안을 찾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생 살리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보리심의 작용인 자비심이 있어야 공부도 더하게 되고 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모든 중생을 살릴 아공에서 만족 못하고 어때요? 아공에서 만족 못하고 법공, 일체 우주의 비밀까지 풀어야 되고 나 하나 살 길 말고 온 우주가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구공, 온 우주의 그 답이 뭔지까지. 아공 제가 이렇게 그렸죠 예전에. 예, 참나. 여러분 아공의 진리 알면은 참나 알아요. 참나 자리예요. 현상계 아니고요. 참나 알고요. 예, 법공을 알면요. 법공을 알면 예, 이 참나로부터 참나를 너무 크게 그렸는데 제가 이게 요게 요겁니다. 더 크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참나를 안다면 참나에서 뭐가 나와요? 현상계가 나오는 것까지 알고. 구공은요. 이 참나에서 현상계를 어떻게 경영하는 것까지 안.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육바라밀로 그릴 수도 있겠죠. 현상계를 경영. 팔정도로 그릴 수도 있겠죠. 다 열반자리가 참나자리가 현상계를 경영하는 모습들입니다. 동양으로 치면 뭐 오행이 있고 육기가 있고 또 팔계가 있거든요.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 중생 구제하는 거. 근데 이제 법공까지만 답을 얻으면 뭐가 문제냐? 현상계가 절대계의 작용인 줄 아는데 어떤 원리로 펼쳐졌는지 모르니까 경영을 못해요. 경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이라고는 다르죠. 뭐냐면 이 법공 반야만 얻어도 여러분 반야신경이 이 정도만 얘기하잖아요. 반야신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표현된 건 이 정도 표현된 건 맞잖아요. 오온이 공하다밖에 표현이 안 됐잖아요. 오온이 본래 공하더라. 공이 오온으로 표현되고 오온이 사실은 본래 공이더라. 그러니까 오온도 공이랑 동등하더라. 그래서 불생불멸하고 부증불감하고 더러워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는 그런 청정한 물건이다. 이 현상계 자체가 참나가 텅 비어 있으니까 현상계도 텅 비어 있다. 왜 거기서 나왔습니까? 텅 빈 공의 작용이니까 그놈도 공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반야신경에서 여기까지 깨치셔야 법공 반야바라밀을 얻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데 이 텅 빈 건 줄 아는데 그 안에 안에가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안에가 육바라밀로 꽉 차 있으니까 그 안이 오행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안이 팔 정도로 꽉차 있으니까 밖으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요 공짜리는 요공 안에 진리가 꽉차 있더라고. 그래서 진리가 가출 구자 만족할 족자 두루 만족하고 있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족한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구족해 있으니까 구공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음법이 본래 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법공. 나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공. 요 정도 아시겠죠? 이 발족자가 구족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요 얘기도 지금 원불교 강의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구공도 원래 그 불교계에서는 불교 그 책에서는 구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구공을 모두 다 공해버리더라. 아, 법이 다 공해버리더라. 나도 이 우주도 다 공하더라. 해서 구공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 표현보다는 구족해 있다는 표현의 구공을 제가 선호한다고 했죠. 요건 제가 만든 말이지만 말은 만들었지만 이치는 있었어요. 예, 구공, 육바라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공. 아법이 모두 공한 진정한 공의 경지에는 깨끗한 공에는 육바라밀이 오행이 선명히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구공이 구공이다. 근데 제가 원불교 강의 이번에 할때 강조했던 것도 그 원불교 그 일대 종사 소태산 선생이 뭐라고 했냐? 구공이니 구족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열반 개송에서. 요게 대승이다. 대승이다. 텅빈 중에 인위예지가 삼학이 육바라밀이 팔정도가 꽉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대승이다. 왜? 여기까지 답이 나와야 중생을 구제해줘요. 이전에는 자 이게 나와야 이걸 따르면 선이고 이걸 어기면 악이에요. 이게 안 나오면 기준이 안 나오면 자 마음법이 공한 걸 알면 선이고 공한 줄 모르면 악이다. 이 정도 가지고 현상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현상계 문제를. 그 복잡다단한 현상계 문제를 너 이거 공인 줄 알고 했어? 응, 그럼 넌 잘한 거야. 이거 공인 줄 모르고 집착했지. 넌 악이야. 이 정도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정도 알아가지고 현상계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말을 해 말어. 어차피 다 공인 줄 아는데 공인 줄 아는데 보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시를 하면 어느 정도 보시를 해야 될지 요거 판단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오행, 팔정도, 육바라밀이 다 나와야 이 안에서 이 기준이 있어야 요걸 따르면 선, 어기면 악. 제가 지금 이 화엄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이 육바라밀을 기준을 가지고 선악 잴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기준이 선명하고 요 기준을 따랐을 때 플러스 변, 안 따랐을 때 마이너스 변, 따르면 선, 어기면 악. 요게 구공이고. 구공의 도리를 알아가지고 이 육바라밀의 기준을 알아서 내가 남을 나처럼 사랑했는가, 남한테 정의로웠는가, 남을 인욕 참아줬는가, 진실을 수용해줬는가, 남의 입장을 내가 참아줬는가, 정진했는가, 양심에 정진했는가, 깨어 있었는가, 내 판단의 근거는 자명한가, 육바라밀 점검해가지고 육바라밀에 자명하면 선입니다. 찜찜하면 악입니다. 자명한 것들이 쌓이면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포인트가 쌓여가고, 찜찜한 게 쌓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포인트가 쌓여가고. 그냥 이게 여러분 본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요 그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구공으로 안 가면 못 해요. 법공 가지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법공에서 선악을 일체 만법에 집착했는가, 집착하지 않았는가, 공으로 받는가, 공으로 안 받는가, 이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더 디테일하게. 지금 남의 입장 배려했어? 남한테 혹시 부끄러운 짓안 했어? 양심에? 이렇게. 진실은 수용했어? 최선을 다했어? 깨어 있었어? 판단은 자명해? 지금 이렇게 꼼꼼히 따져 주실 때 내가 원만하게, 둥글게, 원만하게 양심을 쓸 수가 있죠. 보리심을. 안 그러면 모난 마음, 찌그러진 마음이 돼요. 자, 찌그러진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모난 마음, 모진 마음. 이렇게 옛날 글자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카락자 고자예요. 이게 지금 아카락자가 된 겁니다. 아카락자가 뜻하는 거는 네모난 마음이에요. 모진 마음, 모난 마음. 아시겠습니까? 둥근 마음을 써야지 둥글게, 원만하게라는 건 육바라밀이 균형에 딱 맞는 상태. 자, 왜안 찌그러지냐?
이쪽도 자명하고 이쪽도 자명하고 자 보세요. 보시 측면에서도 자명. 찜찜하면 찌그러지겠죠. 안쪽으로 훅 들어가겠죠. 지금 자명이 앞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자명, 옆으로 뻗친 게 자명이라고 했을 때 다 꽉 원만하게 꽉 차 있겠죠. 지금 자명으로. 그걸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꽉 차서 자명해야지 한쪽이 찌그러져 버리면 오늘 그 사람 입장 배려했어? 아니. 참아줬어? 아니. 왜 내가 참아? 이런 식으로 바로 마음이 찌그러져요. 그럼 네모난 마음이 됩니다. 각진 마음, 모진 마음. 그러면 마이너스 변이 발동한다. 쉽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게 장기적, 단기적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금 쌓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여기 가운데 선이 50% 선이면 51% 뭐가 더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앞으로 6도 윤회가 결정을 하겠죠. 위쪽으로 가시면 아무래도 3선도 인간으로 다시 오거나 가도 수라로 가거나 수라도 신입니다. 신은 신인데 싸우기 좋아하는 신이라서 그렇지. 아예 천신적이 천상계가 행복하게 살거나 마이너스 변이 많으면 치고 나오면 삼악도 불교에서 어디로 가요? 악귀. 악귀가 굶주린 귀신이 있듯인데 귀신들이 많이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냥 귀신이 되는 거예요. 굶주린 귀신. 여러분 우리 흔히 보는 호러물에 나오는 귀신들은 다 뭔가 굶주려 있죠. 그냥 배고픈 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탐욕에 굶주려 있죠. 뭔가 보면 뭐 뭔가 접신되면 그러지 않나요? 억울해. 억울해로 시작하잖아요. 억울해. 뭐가 막 서운해. 양이 안 찼어. 탐진치가 하나도나 해결이 안 돼. 탐욕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만족이 안 돼 있었어. 진정이 안 돼 있어. 내 탐진치가 요동하고 탐진치가 요동하고 탐나고 그래서 더 화나고 더 어리석고. 자, 그게 그냥 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번역된 경전들 보면 악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귀신이라고 그냥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를 혹시 그러니까 악이를 악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모르는 존재가 돼요. 아니면 괜히 그 먹는 악이가 한번 지나가고 그러면 이 본색이 안 드러나니까 그냥 귀신이라고. 여러분이 흔히 공포 영화 소설에서 접하는 귀신들이 다 보면 그 좀 여러분 그 귀신들 보면 뭔 생각 들어요? 공포 영화 보면서. 집착 좀 내려놓지, 그 상태예요. 그게 악이에요. 내가 그 지금 생시에 뭔가 한 품었던 거, 한을 품고 있고, 그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룰 수 없는 상황. 그게 최악이죠. 욕망은 치성애인데 이룰 수 없는 상황은 분노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근데 그 근원이 욕망이 커서이기 때문에 욕망을 못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악이 그런 거예요. 귀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많은 분노를 일으켜서 그 결과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지가 지옥. 그렇죠? 그러니까 탐욕이 심해지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다음 축생은요. 뭘 대표하죠? 무지. 축생계가 잘 태어나면 편하죠. 나름 탈출구를 노려보면 축생 쪽으로 한번 악이 지옥보다는 부잣집에 태어나야 된다. 부잣집의 축생은 뭐 사람보다 대접받죠. 공부 안 해도 되고 똥만 잘 싸도 칭찬받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한번 노려보시. 근데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먹고 싸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뭐 이렇게 뭐 흔들면 뛰어가고. 그렇죠? 개 같으면 또 주인 오면 충성심을 막 보여주면서 또 점수도 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교감도 얻고 또 보면 인간같이 뭔가 또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다 불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표현이 너무 제약돼 있어서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좋은 점도 있고 또 깝깝한 점도 있고 하는 거죠. 인간들은 너무 속을 속여놓으니까 뭐 배고파도요 뭐 안 드러내고 계속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또 배고프다고 하면 또 상대방이 어떻게 판단하겠지 해가지고 저기 좀 가볼까 막 이런 이상한 수작을 부리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동물 중에도 또 그런 수작 부리면 역물같이 보이죠. 오 인간이나 하는 짓을 하네. 그렇죠. 근데 왜냐? 동물들 대부분 단순하게 표현하니까. 원초적인 욕망을요 솔직히 표현해 주는 게 되게 고맙다는 거를 동물을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솔직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인간보다 중생 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성이 좀 심해서 제약이 있는 거. 그걸 보면서 또 인간은 위안도 얻고 또 보면 또 분발심도 갖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축생계가 그 이 육도 중에 뭐냐? 이제 어리석음이 심한 세계.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야 되니까 봉양을 받고 막 주인이 아주 상전 모시듯이 봉양을 해줘도 내 삶의 의욕을,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악도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키워주는 축생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 축생은 자연계에서요, 먹으려면 얼마나 목숨 건 투쟁을 해야, 사투를 해야 겨우 밥을 먹고, 그쵸? 사마귀도요, 하루 종일 사냥 다니잖아요. 그게 아주 치열한 삶입니다. 우리 인간계 못지않은. 그러니까 이 축생계가 단순히 안락한 중에 무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지함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세계를 먼저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팔자가 가끔씩 좋아질 때가 있죠, 축생들이. 자, 이렇게 돌고 도는데, 이건 장기적인 거고, 단기적인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탐진치가 치성해져서 확 51% 치고 나왔을 때, 이때 어떻게 하셔야겠냐? 이걸 먼저 강조하셔야 돼요. 단기가 쌓여서 장기가 되니까. 이 순간 아주 미약해도 양심 쪽에 힘을 실어주고 계신지, 몰라 괜찮아, 양심 분석, 호흡 관찰, 총동원하시면 이놈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덧 51% 이상이 되면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러면 초연하게 자기 욕심 올라왔던 것도 볼 수 있어요. 아, 좀 전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갔지? 하고. 근데 못 빠져나오면 여기 치성해지면 이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이게 올라오면 이거 쪼그라드는 겁니다, 지금. 이놈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몰린 거예요, 양심 쪽은. 이해되시죠? 양심이 치고 올라가면 음이 몰리죠, 이렇게. 음이 치고 내려오면 양심이 이렇게 몰리죠. 그림을 잘 보시면. 그래서 올렸을 때 빨리 키워내는 방법이 몰라 괜찮아, 몰라 자명, 몰라 괜찮아, 육바람일 자명해, 이렇게 때리면서 키워가는. 이해되시죠? 이거를 못하면 안 되니까 가운데 이걸 왜 그려놨겠어요? 자, 보세요. 가운데와 이 주변만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긴 참나 자리죠. 여기는 에고 자리. 그쵸? 참나와 에고. 요 두 개 싸우고 있는 건요. 양심과 욕심. 자, 이거는 보리심으로 말하면 보리심의 본체를 말하고, 이 양심은요. 보리심의 뭐겠어요? 본체 나왔어요. 용. 여긴 현상계니까. 용. 요거는 본체. 자, 지금 참나라고 불렀지만 보리심이라고 불러도 돼요. 단 보리심 중에 절대적 보리심. 요쪽은 보리심 중에 상대적 보리심. 작용이니까. 자, 여기서 두 개의 51%가 있거든요. 참나 51%는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명상할 때죠. 참나 51%는 에고를 지금 바라봅니까? 참나를 바라봅니까? 할 때는 명상하려고 앉았을 때. 일 없을 때 명상할 때. 참나에 더 집중할 거냐, 에고를 볼 거냐. 참나를 본다는 게 뭐예요? 몰라 괜찮아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를 더 열심히 해서 탐진치를 무시하고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만 집중하겠다. 참나의 보리심의 본체만 집중하겠다는. 이 의미의 51%가 있고, 여기서 51%는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마음이 작용했을 때 양심 쪽이 자명한 마음이 51%냐 찜찜한 마음이 51%냐의 문제입니다. 두 개 지금 다르죠? 구분되세요? 이게 고요할 때 공부고 이게 움직일 때 공부예요. 두 개는 달라요. 이걸 혼동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안에는 다 그려놨습니다. 자, 탐진치가 실전 문제, 탐진치가 지금 치성해서 마음이 미치겠을 때 욕심이 나가지고 욕심이 성취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요때 어떻게 이겨내실 거냐? 첫째, 1. 참나 51%, 참나의 힘을 먼저 키워주시라. 여러분 내면에서. 참나는 탐진치 오염이 안 되니까 바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랑 접속을 해가지고 참나 안에서 이 육바람이 내 진리 안에서 보리심 안에서 좀 쉬시라. 보리심 안주를 먼저 이루시라. 그 다음에 어떻게 몰라 괜찮아를 통해. 그 다음에 양심 분석을 통해서 양심 쪽에 힘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려주라. 두 가지.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몰라와 자명. 선정과 지혜. 근데 자세히 아시면 여기까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선정 속에서 반야바라밀로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직관하고
반야바라밀의 분석적 작용을 통해서 보편 법칙을 통해 나머지 바라밀들을 끌어내 가지고 현실화 시킨다.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제가 늘 했던 말 지금 정리해서 해드린 거예요. 자, 탐진치가 치성할 때 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정답은 몰라 괜찮아를 통해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정은 바로 반야로 이어져요. 근데 어떤 반야냐? 선정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선정 속에서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직관하고 반야바라밀 중에 무분별지를 통해서 직관하고 이제 한 생각 일으키면 분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고편 법칙을 통해 어떻게 육바라밀을 구현할 것인가 이 상황에 양심 분석, 양심 성찰을 하면서 나머지 바라밀들을 끌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요게 제일 모범 답안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뭘 하셔야겠죠? 이 구공의 원리를 알고 계셔야지 선정바라밀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직관하죠. 근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셔도 선정에만 들면 이상하게 마음이 자비로워지는 거 못 느끼세요? 이상하게 억지로 애를 안 써도 진실이 수용이 되고요. 억지로 애를 안 써도 남이 나처럼 사랑스럽고요. 억지로 애를 안 써도 양심이 부끄러운 짓 하기 싫어지고요. 이게 전체가 뭡니까? 양심의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깨어있게 되고요. 판단이요. 자명해져요. 얘를 안 써도 그게 직관하고 있는 상태예요. 깨어있는데 내가 지금 나는 지금 뭘 특별히 눈에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참나랑 하나가 됐을 뿐인데 즉 참나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뭔가 알아지니까 내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이전의 직관. 그 직관을 일반인도 다 돼요. 일반인도 명상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거기서 만족하시면 아공, 복공까지밖에 못 가고 구공은 그거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를 확연하게 알아내는 게 그겁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실히 알아내는 게. 그래서 확실히 알아내시면 이게 있다는 걸 알겠죠. 그렇게 선정과 지혜, 이런 선정과 지금 이런 반야바라밀을 통한 나머지 바라밀들의 그 개발 작업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떻게 있어요? 보세요. 선정에 들어가서 자기 역량껏 깜냥껏 직관하고 자기가 직관해서 자명하다고 느낀 만큼 그걸 현실적인 분석에 적용해가지고 내 삶을 육바라밀에 맞게 꾸려나가 봐요. 이게 오래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게 분석적으로 결론이 나겠죠. 그러고 직관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도 그려드렸는데요. 왜 다들 처음 본 듯한 눈빛이죠? 직관이 분석을 끌어내면 분석이 또 직관을 개발시킨다. 요거 몇 번 그린 것 같은데요. 이 강의만. 느낌 오시죠? 요게 지금 여기다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직관을 해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실험해보고 실험해본 만큼 다시 또 선정에 들었을 때 직관이 배양되고 이 짓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아침 아니어도 돼요. 어느 날 문득 탁 했을 때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게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직관되고 밖으로 시원하게 터져나올 때가 있겠죠. 근데 이날만 그랬나 했더니 그럴 때가 어떨 때 한 번씩 오는데 계속 해보니까 아 이제 내가 이 정도 상태는 되네 일지보살님. 이제 내가 이 정도는 했네 일지보살님. 내가 요 아래로는 안 떨어지네 그 일지보살님. 이 정도 팁까지 드렸는데 안 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날 하면 돼요. 어느 날 문득 그 다음날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하시면 언젠가 터집니다. 그게 이제 이번 생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언젠가 터집니다. 이게 다예요. 마음 공부는. 요걸 아신 분들이 다양하게 자기식대로 표현해 놓은 거지 제일 선명하게 그려놓으면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근본 원리, 보편 법칙, 직관, 분석. 현상계는요. 생각이 굴러가는 세계니까 현상계는요. 현상계에서는 분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현상계는 분석을 잘해야 된다. 현상계를 직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망칩니다. 직관으로 이렇게 찍어서 하다가는 그냥 잘못됐을 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이거 답은 2번 같아요. 왜? 느낌 왔어요. 3번이야. 아, 그럼 뭐 어떻게 어디다 하소연을 못해요. 그렇죠? 부지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세요. 현상계는. 형이사학적 문제는 직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는. 생각할 수 없는 세계니까. 여기는 생각의 세계니까
생각을 잘 쓰는 사람이 유리하고 이쪽은 직관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명상에서 직관해야 될 때 머리 굴리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고. 또 나와서는 느낌 따라 하겠다고. 필링 오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최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딱 이대로 해줘야 돼요. 그 속성에 맞게 써줘야지. 현상계를 초월할 때는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직관을 쓰는 거지. 현상계 안에서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요게. 그래서 선정을 통해 직관을 하고, 그럼 직관은 반야바람이에요. 선정 속에서 반야가 발동되고, 정의 쌍수죠. 또 그 반야가 작동해가지고 또 선정을 끌어내가지고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만들어내요. 어우, 너무 엄청난 얘기를 막. 감당하시겠어요? 자, 요, 제가 아무리 말 나왔을 때, 자, 몰라 괜찮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거기에 자명. 자명이라고 하지 말고, 반야. 지혜가 작동하면 정의 쌍수가 이 상태예요. 지난 시간 마지막 이거였잖아요. 선정 속에서 지혜가 작동한다. 그게 뭐예요? 예, 선정 속에서 보리심과의 합일. 선정이 뭡니까? 자, 보리심의 본체와 합일한 걸 말하고, 반야는요, 보리심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직관한다. 자, 외우세요. 이 이상 더 어떻게 못 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현상계에서는. 지금 탐진치가 치성한데 양심을 일으켜야 되는 이 입장에서는 지금 뭔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미 선정과 반야바라밀의 직관이 이루어졌으니까 육바라밀의 근본원리 직관이 그대로 이어져서, 아니 지금 애써서 선정해서 반야 얻어놨는데 이거 무시하고 현상계에서 뭘로 활동해요? 요 느낌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이 자명을 통해 뭐가 자명하고 뭐가 찜찜한지는 느낌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 느낌은 형이상학적 느낌입니다. 자찜 느낌을 알아요. 명상 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데 느낌으로 알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자명, 이렇게 움직이면 찜찜. 그 자명한 느낌 안에서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자명하다는 대로 생각을 하면, 분석을 하면 그게 보편 법칙입니다. 육바라밀이 자명하다는 느낌 안에서 분석을 하고 계시면 자명한 거고, 찜찜하다는 신호를 이 직관이 보내면 그건 보편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법칙을 여러분이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 육바라밀에 부합하는지 분석해 나가시는 중에 자명한 느낌이 드는지 찜찜한 느낌이 드는지를 보시면 직관과 분석이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에 잘 들었다가 분석을 할수록 유리하겠죠. 직관이 잘 작동할 테니까. 그게 분석으로 바로바로 이어지면 육바라밀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그 분석이 이루어지면 요게 이것도 반야입니다. 반야인데 둘을 구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요 직관을 무분별지라고 불교에서 부르고요. 반야 중에 요거는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분별지인데 왜 뒤에 온다고 뒤후자 어들득자에서 후득지라고 부르냐면요, 무분별지 한 뒤에 꼭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직관 없이 분석이 없어요. 명상 속에서 직관한 뒤에 분석해야 맞기 때문에 무분별 후득지 아니면 분별지라고 부릅니다. 무분별 뒤에 얻어지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분별하고 따지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분별지는 명상 속에서 나왔을 때 얻는 분별지지. 그래서 후득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직관, 선정 속에서 직관을 얻은 뒤에 얻어지는 분별지다. 그래서 무분별 후득지 아니면 공식 이름입니다. 경전에서. 아니면 그냥 분별지. 근데 이 분석을 통해서 뭘 끌어내요? 나머지 바라밀들이요. 나머지 바라밀들. 예, 지금 이 반야를 통해서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할 건 보시하고, 계율 지킬 건 계율 지키고, 인욕 참을 건 참고, 그쵸? 정진할 건 정진하고, 또 선정도 더 강화시키고, 선정, 깨어있어야 되면 깨어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육바라밀을 충만하게 만들면, 여기서 이 육바라밀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맞나요? 어떻게 맞네. 아무튼, 균형을 이루면, 이게 무럭무럭 자라죠. 신속히 자라죠. 단기간에도 제압해내고, 이런 삶이 오래됐을 때 장기적으로 육도가 아니라 이제 정토 갈 길이 열려요. 견성을 통해서 선을 배양한 사람은 정토로 갑니다.
요거 모르고 그냥 선만 쌓은 사람들은 육도 중에 좋은 천국에 가겠지만 견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안정된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이 참나가 확고히 자리 잡아버린 분들은 정토로 간다는 게 불교 주장이죠. 정토로 가버린. 육도에서 벗어나서 정토로 가버린. 어떠세요? 그림이 이제 너무 지저분해져서 손대기 그런데 좀 더 요 그림 안에 지금 엄청난 게 들어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50번 보세요. 50번. 열애의 삼매를 얻어버리고 자 50번 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열애의 삼매를 얻었다는 건 참나랑 합일이 돼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그 다음 모든 진리에 들어가서 지혜가 증장했다는 거는 반야바라밀로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먼저 직관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직관에서 안 끝나고 어떻게 돼요? 이 직관이 보편법칙의 분석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직관과 분석을 다 얻었다는 겁니다. 모든 진리라고 했으니까 직관 플러스 분석까지 다 됐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두루 중생을 위해 공덕의 창고를 짓는다는 게 공덕은 뭐로 지어요?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 말고 다른 바라밀들. 반야바라밀 사실 베이스에 깔립니다. 그래서 근데 구체적으로는 반야바라밀을 아는 거고 행해야 공덕이 쌓이니까 행하는 것 중에 뭐가요? 이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에요. 그놈들을 이용해가지고 공덕의 창고를 진다는 건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야 공덕이 쌓이죠. 육바라밀 행을 해야 공덕이 쌓이죠. 반야바라밀이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작동 안 합니까가 아닙니다. 반야바라밀이 인도를 해주니까 나머지 바라밀들이 출동해서 공덕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50번도 이왕 말 나온 김에 50번 다시 한번 이해해봤어요. 예. 자, 그 다음 저희가 지금 52번 하고 있었죠?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광대한 지혜를 낳아. 그러니까 중생이 불쌍하니까 아공 법공에서 못 멈춰요. 중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공까지 가야 멈춘다고. 그러니까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이 보리심의 작용인 측은지심, 자비심이 여러분을 큰 지혜로 인도하고 동시에 큰 지혜를 얻게 만들어요. 얻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 지혜를 낳아서 두루 일체 중생을 포섭하여 자신과 동등히 여긴다. 그 지혜를 가지고 중생을 포섭해야지 지혜가 없이 중생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치료제를 갖고 있어야 환자들아 나한테 와라 하고 환자들을 포섭할 수 있지. 내가 치료제도 없는데 포섭해서 뭐 하게요? 뭐 함께 걱정해주는 모임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같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치료제는 없겠죠. 보살은 그것만 해주는 존재는 아니고 목자입니다. 치료까지 해줘야 돼요. 답까지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텅 비어 형상도 없고 진실도 없음을 알지만 여기서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아공의 모토가 뭐라고 그랬죠? 아공의 대표적인 가르침, 진리의 법인들이 뭐였죠? 무상, 고, 무아, 현상계에 대한 속성들을 주로 가르쳤다면 법공은 뭘 가르쳤다고 했죠? 대승 법공반야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진리, 무상, 공무상, 무원. 기억하시죠? 자, 공, 몰라, 괜찮아. 공, 텅 비어서 몰라, 어떤 형상도 없고 괜찮아, 더 바랄 것도 없는 상태. 그렇죠? 근데 그 공무상, 무원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죠? 공무상, 무진실. 조금씩 바꿔서 씁니다. 자, 그래서 텅 비어 있고 몰라 형상이 없고 진실도 없다. 뭘 말일까요? 진실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텅 비어 있어서 이 자리가 진실이야라고 하는 그 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실 그 자체야 이 소리입니다. 진실 그 자체야. 형상이 없어. 어떤 형상도 없어서 진실하다는 형상도 없어. 근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그럼 진실하지가 않은가? 그러면 안 돼요.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는 형상이 아예 없다는 건 진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선 덩어리면요. 선악의 이원성이 없겠죠. 그냥 선 자체니까. 그러니까 진실 그 자체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형상도 없고 어떤 형상도 없고 텅 비어있는 게 참나 자리고 진리 자리라는 걸 알지만 항상 보리심을 실천하여 나태하여 머물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공무상무원은 법공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공도 되지만요. 자, 지금 법공과 구공을 나눠서 말할 때는 법공의 대표적인 가르침이고 구공의 가르침으로 제가 소개한 게 원불교의 공, 원. 텅 비어있되 육바라밀이 꽉 차서 원만하니까 이것을 따르면 정이고 이걸 어기면 사악함이 된다. 정사가 여기서 갈린다 하는 요 가르침이 대승의 제일 모토긴 한데 요거는 구공 쪽이고 이쪽 가출구자 구공 쪽이고 여기서 이 텅 비어 있음 요거는 구공이거든요. 텅 비어 있는데 진리가 꽉 차서 거기서 선악의 기준이 나오더라 이 소리잖아요. 저희 주장이랑 똑같아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텅 비어 있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법공의 가르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뭐겠어요? 구공으로 말하자면 구공 중에 구공에 해당되겠죠. 이르시죠? 진짜 텅 비어서 어떤 것도 없어 거기. 그런데 육바라밀로 꽉 차 있어. 그러면 이것만 보고는 배당을 하자면 법공에 제가 배당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구공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겠죠. 이분이 이것만 알면 법공인데 이러면서 육바라밀로 꽉 차 있어 그러면 구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만 가지고는 딱 법공이다 구공이다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지는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분은 지금 보리심을 이미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 무상, 무진실한데 이걸 아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법공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구공이라고 하자고 여기서는. 왜?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다는 거예요? 보리심을 실천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이 뭔데요? 상대적 보리심. 여기서 실천을 하는 거니까 상대적 보리심이잖아요. 육바라밀 아닙니까? 육바라밀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음 안에 육바라밀이 꽉 차 있다는 걸 아는 분이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걸 알면서도 육바라밀 실천에 조금도 나태하지 않아. 그럼 이분은 구공과 구공을 다 갖춘 분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요게 일지보살이라고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음만 알고 있다고 설명이 되면 일지보살일 확률이 높아요. 다른 설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일지를 노래했을 수도 있는데 육바라밀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주면 우리는 법공을 위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공만 닦는 선불교분들이 반야신경 금강경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구공도인이 보면 반야신경 금강경에서 달리 읽힙니다. 단순한 법공이 아니라 이 구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육바라밀 잘하란 메시지가 이미 들어있어. 이렇게 읽어버리면 반야신경 금강경도 구공도리로 읽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법공도리 설명이 더 많으면 사람들이 보고 일체가 공한 거야 해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행간을 보면 분명히 뭔가 육바라밀에 대한 그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덜 들어있다. 금강경 반야신경. 그래서 법공 위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법공도인들이 좋아한다.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구공 공부를 하는데도 왜 반야신경 금강경이 중요하냐. 구공도리랑도 그대로 연결돼 있다. 왜? 저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잘해버리면 그게 그대로 구공도리가 된다. 그래서 보면 금강경이에요. 육바라밀로 연결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겁니다. 텅응무소주, 텅 비어있는 줄 알면서도 생기심, 마음을 불어내가지고 보리심 써라 이 소리입니다. 응무소주, 생기심. 텅응당, 집착한 무소주, 무상이랑 똑같아요. 무상. 어떤 데도 상을 내지 않으면서 생기심, 실제로 생해라, 일으켜라, 불어, 그 마음을 일으켜라, 한 생각 일으켜라. 뭐하러 일으키겠어요? 중생 도와주려고. 중생 구제하라는 생각 꼭 일으켜라. 그게 육바라밀로 구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구공의 기초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구공의 극치는 네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 이걸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극치죠. 하지만 이미 육바라밀은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얘기는 그때 반야바라밀 경할 때 제가 다 해드렸어요.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공 안에 이미 구공 들어있다. 자, 법공만 얘기하더라도 육바라밀 얘기는 한다. 그리고
구공을 이렇게 지금 이 화엄경처럼 구공을 강조하는 경에서는 구공을 강조하는 경 안에서 또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자, 요겁니다. 자, 법공을 강조하는 경 안에도 사실은 육바라밀 들어있더라.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구공을 강조하는 경전 안에도 또 이 공이 들어있더라. 서로. 그래서 공성과 자비는 함께 가야 된다. 대승에서. 이해되시죠? 공성과 자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공하다는 것만 얘기하면 저 양반이 일주인지 일진지 모르겠지만 공한 중에 육바라밀 나와야 돼. 그러면 일지보살을 지향하거나 일지보살의 경지다. 또 일지도 그러니까 육바라밀 잘해야지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도 한다고요? 텅 비어있는 줄 알면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텅 비어있는 줄 아는데 육바라밀을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육바라밀만 잘한다 그러면 이 공성에 대해서 모를까 봐 공인 줄 아는데 육바라밀을 잘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 공짜리가 뭐겠어요? 여기가. 그냥 공이 아니라 보리심의 체였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뭐가 나와요? 바로 보리심이. 이게 텅 빈 게 아니라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이 꽉 차 있는 텅 빔이었으니까 밖으로 바로 예, 용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실천을 잘한다고 나오잖아요. 실천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텅 빈 자리가 이미 보리심의 체를 얻었기 때문에 텅 빈 중에 그 체를 정확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거기서 바로 용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텅 빔이 아니었다는 거죠. 텅 비어 있는데 움직이면 육바라밀이 나와. 자, 그럼 그 아까 그 텅 빔이 그냥 텅 빔이 아니었죠. 그것까지도 알아내셔야 된다.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자, 요거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들어있는 그래서 항상 정의를 행하는 그런 텅 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공의 이 공 무상 무원을 다 봤습니다. 이 공 하나가. 그래서 이 공이 구공이고 모두 비었다는 구공이고 요 나머지 요소들이 부족하다. 꽉 차 있다. 텅 빈 중에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요 설명이 너무 좋죠.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상 안에 텅 빈 원 안에 공원정 도리가 꽉 차 있다. 저게 대승의 극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원불교, 대승불교의 막 꽃이다 이렇게 강의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때 갔더니 원불교 분이 또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우리가 대승불교라고요? 그래서 아 난감하네. 또 좋은 말인데. 그래서 한참 설명해드렸어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 아는데. 아니 원불교 경전에 계속 소승으로 하지 말고 우린 대승한다고 써있는데 또 그걸 놀리시면 제가 뭐라 그래요. 난감하잖아요. 어디 가도 제가 난감한 일을 계속 당합니다. 성경 강의라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뭐 이런 말 듣게 되고 불교 경전 강의라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반야신경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충격입니다. 막 이러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고 다니죠. 너무 지당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는데 근데 지금 제 얘기 쭉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무슨 논리로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는지. 자, 요 한 구절 안에 엄청 그러면 이 내용이 잘 들어있지 않아요? 구공의 도리가 제가 구공을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데 왜 거기서 육바라밀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을 그려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육바라밀을. 그래서 제가 그 구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텅 빈만 얘기하면 텅 빈에서 갑자기 육바라밀 나온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직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명상하다가 참나를 직관하는데 텅 빈만 직관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탁 건드리면 보시해야 돼, 지게 해야 돼, 인욕해야 돼. 이게 왜 튀어나오냐고요.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얘기를 알아내면 구공도인 일지보살이 되고 알긴 아는데, 뭔가 있는 건 아는데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일주보살이라는 거예요. 일주보살도 알아요, 속에. 왜냐면 명상만 하면 자기가 자비로워지니까 육바라밀 들어있는 건 알아요, 그 안에. 거기서 이 들어있어서 요놈이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거를 그 체험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자명하게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밖으로는 안 나와요, 이 사람은. 기운만 감돌다 말아요. 알고는 있는데 직관은 하는데 설명을 정확히 못합니다. 직관을 하고 있는데. 뭔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많이 해본 뒤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관과 분석이 원만하게 맞아떨어질 때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어. 그게 우주 최고의 진리요, 선악의 기준이야.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꽉 차 있어. 그게 정사 선악의 기준이야. 요 말이 딱 나오면은 여러분 일지보살 혼자 파티하세요. 내가 일지 케이크 사다가 일지 축하연 뭐 이렇게 어디다 얘기하지 마시고. 예, 여기까지 하고 53번 조금만 이것만 하고 좀 쉬죠. 53번 보살 발심 공덕의 양은 보살의 발심의 공덕의 양은 억겁을 찬양해도 다 할 수가 없다. 보살이 처음 이렇게 육바라밀 터져 나왔을 때, 자 보살 발심이라는 건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보살 초발심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그림만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꽉 차 있죠. 자 구공에 텅 비어 있음은 텅 그 비어 있다는 구공이고 안에 육바라밀 제가 그릴 때는 부족했다는 구공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참나의 보리심의 본체 얘기고 보리심의 작용의 세계에서는 이놈이 이제 밖으로 자 보세요. 이거 엄청난 경지입니다. 그 전에는 선정과 반야만 튀어나오고 주로 나머지 부분들이 미약하게 튀어나왔어요. 일주보살은 거칠게 설명합니다. 정해쌍수는 얻어가지고 선정과 반야는 잘 튀어나오는데 나머지 요소들이 조금씩 튀어나오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정밀하게 그리면 그 전에도 다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제각각 굴고 있지 균형 잡힌 채로 튀어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일단 설명드릴 때 선정과 반야는 그래도 볼만한데 나머지 요소들이 미약하다. 그런데 일지보살이 되면 요놈들이 튀어나오는데 지금 아 여섯이 다 튀어나왔구나. 여러분 일주가 아니라 여러분 일반인이 명상만 해도 여섯 개가 튀어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몰라요. 이 여섯 개가 튀어나온다는 것의 의미를. 그걸 알아야 일지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이 일주에서 일지의 과정이에요. 알아간다는 게 이제 깨어있으면 이제 일주보살은 늘 참나 안에 사니까 살아도 은근하게 살기 때문에 정신 내에서 몰입해야 튀어나옵니다. 제대로. 그럼 튀어나올 때마다 분석을 계속 해보다 보면 이 여섯이 늘 튀어나오고 이 여섯이 균형을 이뤄야만 그때 정이고 선이지 균형을 이루면 바로 악이 되더라. 치우치면 바로 악이 되더라. 치우치면 바로 악이 되고 사악함이 되더라. 요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조금만 찜찜해지면 자명하면 이쪽이 되는데 이 짓을 오래 하다 보면 균형 감각이 생기겠죠. 그때 일지보살이에요. 요 균형 감각을 못 얻으면 내 안에 육바라밀이 나옵니다로는 안 돼요. 그건 일지보살도 알아요. 나오는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공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구공은 내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히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 균형만 맞으면 선이요. 어긋나면 악이더라. 요게 구공의 핵심이에요. 저 제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던데요. 예,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나올 때 제각각 나오면 사랑이 더 강조돼서 나와버리면 치우치겠죠. 그럼 이게 선인가 하고 헷갈려 합니다. 법공도인들은 안에 육바라밀 있는 건 아는데 쓸 때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깨어있고 나는 진리를 아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옳다라고 우겨요. 견성도인들이 우겨요. 왜 지가 견성했다고. 일반인은 자기보다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우기고 다녀요. 근데 일반인도 복이 아니거든요. 일반인은 양심 없습니까? 뭐 저 사람 찜찜한데. 일반인이 보기에 탐복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인들 니들이 뭘 알아? 난 법공도인이야. 일체가 공한 줄 아는 사람인 내가 하는 게 맞지 니네가 하는 게 맞지 않아 하면서 우기고 다니는데 사실은 계속 안 맞아요. 그 일반인보단 좋은 조건이죠. 참나도 알고 육바라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도 아는데 원만 부족하게 있는 것도 아는데 이게 이름 말로만 아는 거예요. 글로 배워가지고. 근데 직감으로는 원만하게 있다는 건 아는데 분석까지 해서 원만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글로 배우면 그래요. 느낌은 있는데 설명도 안 되고 어떻게 적용도 안 돼요. 해보려고 하면은 말은 센데 제대로 분석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말만 한다는 거죠. 제가 좀 막연하다는 게 직관도 있는데 설명할 때 막연하게밖에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막상 행동에 옮기면 바로 이제 순서가 어긋나고 경중을 못 따지고 작은 일에 폭발하고 큰 일에 참아주고 절에서 고승이 그래버리면 절집 엉망됩니다.
누가 뭐 몰래 밤 까먹다 걸리면 막 저리 막 들썩이고 뭐 얼마 꼬불치 돈 막 꼬불치 그러면 또 막 전생에 옷 보겠지 하고 또 넘어가고 엉망이에요 지금 제가 들은 그 사연들 절에 스님이 누구 뭐 스님 돈을 훔치는 거 발견됐는데 그 스님한테 윗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전에 저 사람이 돈을 훔쳐갔나 보지 지금 이러면 최악이죠 아마 자기 거 10원 한 장 가져갔으면 또 절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이게 남의 일은 또 관대하고 내 일은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경중이나 이런 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도 깨어 있고 자기 안에 육바람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나갈 때 엉망으로 나가는데 어디서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도인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해요. 중생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도가 원래 이런 거야. 이런 이상한 궤변들이 나와요. 전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고 잘못된 이유를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중생들마저 구제해 보려고 법공 도인들마저 구제해 보려고 제가 연구한 거예요. 어디서 잘못되는가? 저는 그런 분하고도 지내봤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돼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따져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자기 본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근데 이거 인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성 안에 이미 답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뭐 때문에 막힌 거예요? 무지랑 아집 때문이에요. 무지 아집만 더 털면 나와요. 무지 아집을 더 털기 위해서 양심 분석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육바라밀을 만들어내려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는 있는데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 그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 육바라밀의 근본 종자를 끄집어내기 위한 작업. 그래서 열심히 업장을 털며 끄집어내다 보면 그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선정과 반야와 나머지 바라밀들을 총동원해서 직관과 분석을 닦으며 또 그 지혜와 실천을 닦으며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날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만하게 내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도 알겠고 그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서 균형 잡힌 마음을 둥근 마음, 모진 마음이 아닌 둥근 마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을 때 이때 여러분이 한 고비를 넘깁니다. 아 이제 살겠다. 내가 어디 가서도 이제 그 인간관계의 가장 그 근본은 잡았구나 하는 요 환희가 어마어마하니까 환희지고 이거 얻은 이 발심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그냥 각기 터져나온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바라밀이 균형을 이루면서 터져나오면서 그게 선이야라고 딱 알게 될 때 그 발심 그 보살의 발심의 공덕의 양은 중생 중에 하나가 이런 발심을 하게 됐다는 거는 억겁을 찬양해도 다 할 수 없다. 그거는 이 우주에 부처님이 또 한 분 등장한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일체 모든 열애를 출현시키고 이 열애가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 그게 이제 싹이 난 양반은 그대로 자라면 열애예요. 무조건. 톨게이트 통과한 거 그냥 달리면 돼요. 톨게이트 통과한 사람한테 자 어떻게 가야 돼? 그냥 달려. 역량껏 달려. 가게 돼 있어. 도착하게 돼 있어. 외길이야. 동문, 독각과 성문. 동문이라고 그랬네. 독각과 성문은 둘 다 소승성자죠. 독각은 벽지부를 말하고 성문은 아라한들을 말합니다만 큰 범주에서는 다 아라한들입니다. 부처님까지도 아라한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러니까 아라한들, 소승의 아라한들을 안락하게 한다. 자, 소승의 아라한도 결국은 이 우리 내면에 있는 보세요. 우리 내면에 요 보리심이 터져 나와서 소승도 되고 대승도 되고 하는 거라면 갑자기 왜 소승을 껴안느냐? 소승도 이게 치우쳐서 그렇지 요거 터져나와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도 보리심 터져나와서 된 거고 다만 치우치게 터진 건데 제대로 터지면 열애가 나오는데 보살은 제대로 터진 싹을 얻었기 때문에 보살은 열애될 게 확실하고 근데 이 발심의 귀함이라는 건 소승도 사실은 다 그 발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발심이 뭐 치우쳐 있으면 소승이죠. 결국은 그 발심 우리 내면에 있는 참나의 발심, 진여의 발심, 보리심의 발심이 소승도 사실은 다 그 기운으로 나오는 거고 제대로 기운 타면 열애가 된다. 요 말씀입니다. 예,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